네, 2023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광주 5.18 날이죠.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합니다. 윤석열보다는 캐나다 총리가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하는 행동과 글을 보면서 그러한 소견으로는 절대 광주를 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먼저 이재명 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3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 제 한마디로 논평하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딨어. 진짜 무식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해준 사람은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누가 일으켰는지 밝히지 않게 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지금 전두환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5.18을 파고들어서 조사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나니까. 그건 본인 자체가 5.18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을 누가 준동 일으켰는지 그거 들어가면 북한 아니면은 극렬 세력이겠죠. 근데 극렬 세력 잡아들이면 그러지 않아도 김대중 잡아놓고 뭐 했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냅둔 겁니다. 그냥 냅둔 겁니다. 물론 겁은 줬죠. 겁은 주는 권위주의 정권은 유지했지만 5.18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거 캐면은 누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영삼 정부 초기 때 5.18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검찰에서 한 결론은 결국 사격 문제였는데 누가 먼저 쏜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군이 먼저 안 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화합을 위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민화협의인가 만들어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뭐 자기들이 쟁취한 양 대단한 양 그러지만은 같이 껴안고 호남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또 그 사건으로 많은 호남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군인한테 살해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광주에서 죽은 민간인들 중에 시신에 박혀있는 총알을 세면은 카빈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M16을 썼죠. M16 총알을 맞고 시민들이 숨져 있어야 되는데 숨진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도청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들. 그 당시에는 폭도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M16 맞거나 기타 군용 무기를 맞고 숨졌습니다만은 다른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숨진 사람들은 그 자들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에 들어가는 카빈 총알을 맞고 숨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범인들을 다 추적해서 전단장부 때 수색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걸 안 했어요. 쉽지도 않았겠지만 국민화합 참여해서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그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손에 몰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금융실명제를 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뭐 조사하게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좌파들이 편승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양 해놓고 나서 보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김영삼까지도 보수로 본다면 보수가 5.18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런 소견을 밝혀 학살의 후에 에라이 씨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광주 시민의 대못을 안 박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넘어갔던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때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사살한 범인들을 잡았어야 돼요. 저는 광주가 터졌을 때 재수생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굉장히 광주가 궁금했습니다. 순천까지 내려가서 순천서부터 도보로 광주까지 무전여행을 했는데 그때 화순쯤에 와서 제 친구가 수박서리 하다가 걸려가지고 우락부락한 청년한테 붙잡혀 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쩌고 하다가 뭐 대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 왜 왔어요? 뭐 광주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봐야 저보다 한두 살 많았을 거예요. 아, 그 광주 때 나도 총 들고 사람 땅땅 쏴봤지 뭐 그러냐고 좀 무서워갖고 그땐 쫄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게 현실입니다. 당시 제가 목격하고 제가 들은 게 그겁니다. 그걸 다 찾고 뒤졌으면 또 호남은 뒤집어졌겠지. 5.18을 폄훼해? 누가 폄훼해? 5.18을 굉장히 높여줬지. 높여줬는데 지들이 더 올려놓고서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6.25 전쟁 때 희생된 사람도 있고 부마 때도 있고 4.19 때도 있고 전태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그것만 최고야? 윤석열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오늘 뭐 광주 이제 분향도 하고 했는데 5.18 민주묘지에서 그 같이 가신 옆에 같이 가는 분들은 아주머니들 같던데 하얀 소복을 입고 비가 와서 비옷을 입었고 윤 대통령은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를 맸습니다. 굉장히 대비됩니다. 현충원에 와서 이 광주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예를 올린 적이 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더 나가야지 윤석열이라면. 제가 누차례 얘기했듯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북 땅에서 울려 퍼지게 하도록 광주 당신들이 뛰쉬어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안 하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몸는 구심체다. 그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구심체가 될 수 있지. 근데 자기들만 높이고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유공자 이름도 공개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점수 잘 돼갖고 공기업 공무원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심체입니까? 분열체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5월의 정신은 말하기 불꺼울 것. 이 5월의 정신이 정말 민주주의로 키워나가려면 북한에 수출해서 북한 민주화를 만드세요. 이 얘기를 윤석열은 오늘 했어야 돼.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한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이런 뻥이 어딨어 진짜. 왜 이런 자유와 정의가 경제적 이득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투쟁의 결과로서 공화정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가 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인물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광호 씨랑 목사랑 해갖고 뭐 광주 5월 정신을 헌법의 정신에 수로 못한다라고 한걸 가지고 징계를 때리는 걸 보면서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저렇게라도 호남을 껴안고 가겠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껴안고 가되 대차게 가야지. 이 5월 정신이 정말 민주화라면 여러분들도 공정하게 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공정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화의 정신을 이북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아니 그렇게 미국 의회 가서 멋있는 연설하고 하버드 가서 멋진 연설하고 자유에 대해서 자유방임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북한 민주화를 말 못하고 왜 호남의 공정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러려고 광주 간 거예요? 광주에 가서 이렇게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 어제죠. 국회에서 연설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연설 기회를 가졌는데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이유다.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민주주의는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광주 정신을 활용하자
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이야, 이 트리도 총리 젊은 총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하의 윤석열이 이런 말도 하나 못하나? 아니 여당 국회의원 다 끌고 특별열차 타고 내려가서 한다는 게 그거밖에 안 되나? 미국 의회 가서 그 멋있는 연설을 해놓고 왜 자유를 이북에 못 집어넣어?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정말로 민주화라면 당신들이 민주주의 선봉이 돼주시오. 왜 그 요구를 못해?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지. 같이 가야지. 호남만 뭐 별거야? 광주만 대단해? 오늘의 제목은 캐나다 총리가 윤석열보다 낫다. 그거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재명 류의 그런 좁디좁은 소견을 끌려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심해질 것이다. 저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